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니 아트입니다. 오늘은 노을이 질 때의 달을 과슈를 이용해서 그려보려고 해요. 먼저 필요한 색을 만들어줍니다. 이 팔레트는 다이소에서 산 접시인데 윗부분에 물감을 미리 짜놓을 수 있어서 팔레트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스케치를 해줍니다. 노을 부분부터 색칠을 할 거예요. 진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색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하늘 부분을 칠할게요. 마찬가지로 진한 부분부터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줍니다. 해가 지고 난 직후의 모습이기 때문에 푸른색도 붉은색도 그렇게 강렬하지 않아요. 톤을 내려서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줍니다. 하늘의 푸른 부분을 칠할 때 한 가지 파란색만 이용하지 않고 다양한 색을 이용해주고요. 노을색의 영향을 받은 건물을 살짝 표시해줍니다. 하늘을 더 묘사해줍니다. 단순한 그라데이션이 아니라 하늘의 공기와 공간감을 생각하면서 그려줍니다. 건물을 묘사할게요. 건물의 기본 색상과 햇빛을 받은 부분을 생각하면서 채색을 해줍니다. 배경과 건물의 조화를 생각하면서 표현해주고요. 건물의 세세한 부분들, 창문, 옥상의 안테나 같은 것들을 묘사해줍니다. 하늘에 떠있는 달을 그려주고요.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해줍니다. 완성이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봐요.